아는 모든 맛이 네. 함축되어 있는 특별한 삼계탕. 자, 그 비법을 전수해 줄 셰프님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누구? 누구? 어? 아니. 찬성해 셰프님. 아니 이제 안 나오시면 섭섭해요. 아니 근데 오늘 특별한 오늘 복장을 하고 네. 오셨어요. 첫 회에 입으셨던 청와대 셰프님의 복장. 포항이 그려져 있어요. 오늘은 메뉴가 청와대 삼계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해외 순방 다닐 때 입었던 이 봉황 그 유니폼 입고 한번 나와봤어요. 아까 우리가 먹었던 삼계탕이 복날에 대통령님들께서 드셨었던 삼계탕이에요? 그렇죠. 어떤 대통령님이 노무현 대통령님이 드셨는데 그래서 그 비법은 사실 이 통에 있어요. 통에 있는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걸로 집에서 해드리면은 가족분들도 똑같이 대통령이 먹는 삼계탕을 드실 수가 있어요. 자, 올해 복날은 청와대 삼계탕으로 갑시다. 근데 청와대에서도 복날이면 삼계탕을 드신다? 당연하죠. 삼복 중에 한 번은 꼭 삼계탕을 저희가 챙기고 그 다음에는 장어. 아니 그럼 아까 우리가 먹었던 그 삼계탕이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셰프님께서 개발하신 거예요? 그렇죠. 와. 노무현 대통령 때 국회의원 시절 때 단골로 가던 유명한 삼계탕집이 있어요. 네. 경복궁역에. 그거를 이제 워낙 좋아하시니까 네. 전화를 했죠. 사실은 요거 레시피를 좀 알려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안 가르쳐 주지. 그건 비법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래서 아무리 청와대라고 해도. 네. 그래서 저희가 사다가 먹어보면서 이제 셰프들끼리 의논을 한 거예요. 네. 상의를. 이렇게 일단 모이셔서 보면서 야 잠깐만. 비교해봐. 야 무슨 맛나? 우리가 한번 먹어봤으니까. 식단들을 모셔놓고. 그렇죠. 그 다음 뭐 말복. 말복 때 딱 삼계탕이냐 모신 거예요. 모셨더니 사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거의 흡사했단 얘기잖아. 와. 100% 맛 100%. 오늘 제가 이제 공개를 하기 위해서 이 안에 이렇게. 야 잠깐만. 잣이었어. 아니야 네 개가 있었어요. 해바라기 씨. 하나 둘 셋 네 개. 네. 해바라기 씨. 잣 해바라기 씨 땅콩 들게. 잠깐만 이거 맞추면 맞아요. 맞아요. 아직도 답이 하나 한두 개 정도 안 나왔어요. 아몬드! 땅콩 아닐 것 같아요. 힌트 드릴까요? 네. 힌트? 우리가 흔히 이렇게 뒷담화 하면 뭐뭐 한다고 하잖아요. 호박씨! 호박씨! 우리 범준 교수님 호박씨 잘 까나 봐. 정말? 얼굴이 너무 빨개지셨어요. 그런 거 치고 너무 놀랐어요. 네, 맞아요.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들깨, 해바라기씨, 호박씨, 잣. 그렇다면 이번 초복엔 대통령 삼계탕으로 몸보신 하시라고 비법을 공개하신답니다. 아, 이건 진짜 알토란 안에서만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예! 삼겹살의 잡내는 이 끝에 부분을 잘라 주셔야 돼요. 여기에 잡내도 있고 모든 게 다 보여 있어요. 이건 잘라 버리시고 그리고 꼬리 꽁지 여기 가랑 꽁지. 기름이 많이 나고 꽁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보이세요?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보여요. 네, 있어요. 마늘 아니면 대추도 같습니다. 아, 저는 밤이에요. 네, 밤이에요. 밤이에요. 확실히 고급스럽다. 와. 김쌤, 아, 차별할 적 있어서 밤을 이렇게 씁니다. 자, 찹쌀. 자, 두 개. 찹쌀 두 개. 자, 은행 두 개. 삼은. 아, 삼도 뱃속에다 넣어요? 네, 이 국물에다 삼을 넣고. 바깥에다 넣으면 너무 인산향이 강해져요. 그래서 뱃속에다 넣어가지고 아, 삼을 길게 넣는구나. 네, 길게 해서 이렇게 꽂아놓고 대추 한 마리씩 안에다 하나씩 다 됐잖아요. 그러면서 또 다리를 양반 다리로 꿔야 되니까 여기다 이렇게 그냥 간편하게 하게 됩니다. 하나만 꽂았네요? 네, 하나만 꽂아도 안 빠져나와요. 아, 예. 물은 두 마리를 넣었잖아요. 네. 잠길 정도. 잠길 정도. 잠길 정도로 하고 압력솥에 생강 두쪽 두 피스. 아, 우리 천상현 씨 생강 왜 들어가요? 생강 두 쪽을 사야 돼요. 잡고. 네. 그리고 우리가 마트나 아무데나 가면은 그거 2,500원, 아, 3,000원 하겠네요 그거. 1,800원인가 할 거예요. 2,500원인가 1,800원 할 거예요. 전략제. 전략제.
비싸게 사셨네. 엄나무 뭐 이런 게 당기도 들어가고 뭐 이것저것 다 해서 여기에 네. 소금 조금. 왜냐면 고기에 약간 밑간 좀 배라고 소금. 여기까지는 누구나 하는 방법. 압력솥을 이용하시는구나. 압력솥을 이용하는 게 솔직히 우리 주부님들이 집에서 하기에는 그 일반 솥으로 한 40분, 45분을 해야 되고 압력솥은 20분, 20분에서 25분 네. 깨끗하게 깔끔하게 끝나요. 가장 좋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이 삼계탕을 드실 때 어떤 반찬을 곁들여서 드셨나요? 삼계탕에는 가장 좀 이상적인 게 다 맞아요. 뭐 석박지, 깍두기, 그리고 겉절이. 그래서 모든 반찬이 많지 않아도 석박지나 김치 이 정도면은 아니 석박지 많아요. 배우고 싶어요. 석박지요? 네. 석박지 제가 강수인 선생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못 만들고요. 아, 그래? 강수인 선생님, 네. 배우고 싶으신 분 살짝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이제 소리가 나면은 불을 줄이고 한 15분 정도 약불로 해서 이렇게 해서 닭을 다 이제 삶았습니다. 네. 압력을 처음에서 무서워서 못 뺄 때는 가져가세요. 어딜 가져가요? 싱크대로. 왜요? 어? 왜요? 왜? 왜요? 왜? 왜? 이렇게 물을 키면은 이게 끝나죠. 빠지죠. 그래서 약간 싱크대 가서 이렇게 해주면은 찬물이 닳으면서 여기 압력이 많이 좀 빠져버려요. 오, 저거 꿀팁이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좀 불안불안하면 이렇게 가서 담그세요. 옛날에 우리 옛날 거는 그렇죠. 압력밥도 타줬다고 뉴스 많이 났었어요. 맞아. 와. 아 이렇게 해서 아, 아 냄새 아, 향, 냄새 향 나죠? 향이 확 온다. 이 육수 맛에 포인트 소스 네 가지를 넣고 응. 갈아요. 아 쉽네 그럼 어려운 게 아니네. 없네요. 뭐든지 알면 쉬워요. 맞아요. 모르면 어려운 거. 그전에 뭐 하는지 모르니까 마술도 영업이다, 마술도 모를 때 어려운 거지. 이렇게 알려주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데 그럼? 아니, 물론 이제 아르켜 저 방금 너무 쉬운데 할 때 셰프님 살기가 느껴져요. 비율이 중요하겠죠 이제. 제 네. 생각은 그거예요. 최대한 쉽게 간단히 만들 수 있는 맞아. 그런 음식을 해야 하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네. 저는 어렵게 개발하고 많은 분들은 쉽게 쉽네 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이게 진짜 들깨가루. 사실 들깨가루만 넣어서 만든 삼계탕은 있어요. 있어요. 근데 네. 들깨가루는 있어요. 농도하고 또 그 네. 들깨가루의 맛이 또 틀려요. 와, 돌리자마자 우유빛깔. 우유빛깔 나오네요. 아니, 지금 여기서 배워가지고 저런 것도 배워가지고 식당 내고 이래도 뭐 법적으로 걸리는 거. 뭐 돈 내고 이런 거 어차피 할 거면 다 실토하고 솔직하게 하면 되는데 안 하고 내가 개발했다 내 레시피도 이래가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알토란 따라 했습니다 하고 하면 되죠. 오. 마술처럼 색깔이 변합니다. 네. 오. 오 진짜 마술이다. 저기 근데 아까 네 개 들어간 씨앗 그 중에 네. 살짝 네 가지 중에 완벽하게 곱게 갈지 않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렇죠. 10개만 또 이렇게 약간의 이렇게 조금씩 오도, 오도. 아니, 저는 완벽하게 갈고 싶었는데 믹서기가 안 좋아요. 믹서기가 솔직히 완벽하게 갈아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아, 네. 고명으로 아, 또 따로 넣어요. 올릴 거니까. 아 냄비를 따로 끓여서 국물을 넣는 거예요. 네. 한번 끓인다고. 한 번만 딱 끓여주는 거예요. 계속 끓이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왜냐면 여기에 끓기 시작하면 꺼버리면 돼요. 그리고 끓기만 시작하면 금방 돼요. 들깨가루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오래 끓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한 번만 딱 끓여서 꺼버리면 돼요. 진짜 걸쭉해. 네. 되게 걸쭉해. 잣은 환자 회복식으로도 쪼잖아요. 네. 잣쪽으로. 그래서 이제 기력 보충하는 데 제일 좋고요. 해바라기 씨는 그 체지방 감소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호박 씨는 호박이 가지고 있는 성분처럼 체내 독소를 빼주고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닭이랑 인삼으로 채워주고 또 빼주는 역할까지 하니까 굉장히 영양적으로 좋은 건 채워주고 나쁜 건 빼주고 그러니까 맛만 좋은 게 아니라 네. 진짜 몸에도 정말 좋은 보양식이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마기쌤 이제 끓기 시작하자 꺼버리세요. 네. 그럼 안 넘치네. 네. 이게 된 거예요. 자. 야 이게 또 걸쭉하게 쭉 붙은 느낌이지. 네. 응? 그래서 한번 바로 야, 닭의 육수의 그 맛은 그대로 살아있으면서 이봐봐 국물 보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내가 보다 한 90%는
멋있네 신들. 물 다 마시고 옆에 붙은 것도 핥아 먹어야 돼. 아 이거를 또 끓여야 돼요? 왜냐하면 같이 해서 바로 담으면 다 으깨져 버려요. 그러니까 아, 닭을 네, 한꺼번에 한 30마리를 삶아서 그렇죠. 이것만 끓여서 넣고 끓여서 끓여서 이렇게 넣으면 쉽게 30인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닭은 또 한번 식혔다가 다시 끓이면 조금 더 부드러워지죠. 아, 부드러워지고 또 이 되게 맛있는 거 육수를 뽑아도 되게 맛있어요. 닭이 맞아. 진짜 한 마리짜리 중에 가장 싼데 가장 맛있는 거 같아요. 진짜 맛있겠다. 나는 이번에는 좀 이렇게 좀 시청률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왜요? 이거 무슨 장사하세요? 식당 하려고 하는 거죠. 아무도 안 봤으면 아무도 안 봤어. 아무도 안 보고 내가 혼자 알고 있는 거야. 아 근데 진짜 그 정도로 맛있었어. 오, 진짜로. 우리가 만든 삼계탕이 이제 끓기 시작합니다. 네. 끓기 시작하면 불을 꺼도 돼요. 네. 그래도 계속 끓여요. 열 때문에. 파가 이게 이게 또 시원함을 같이 이게 알아요. 개운함 이 맛을 알아요. 잣 아낌없이 잣 고명 야 저런이 대통령이 되셨다는 어디 청와대 어. 저기 그것도 뭐예요? 흑임자 검은깨 검은깨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청와대 삼계탕이 완성됐습니다. 인정. 가족 전체가 대통령이 되시는 삼계탕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네, 생각 같아요, 진짜. 와, 와. 아, 예.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면 그것도 있죠. 아니 손으로 막 와우. 이게 향이. 와 이거 진짜 완전 몸보신 짱인데요? 오늘은 다 이만기 교수님 취향 저격인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삼계탕의 육수 비법에 네 가지 견과류를 함께 갈아서 한 번만 더 끓이면 끝이에요. 근데 이 맛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진짜. 어, 진짜. 그냥 이것만큼 꼭 이것만큼은 꼭 드셔보십시오. 한약재 냄새도 너무 강하지 와, 않고 딱 좋아요. 우와. 맛있어, 맛있어. 와, 약이다, 약.